뭐 혼자 묶으세요? 혼자 시켜갖고 레시피 다 걸고 있는데 혼자 시켜갖고 몇 마리 안 남은 거 같아가지고 아니 선수한테 왜 옷을 운동했잖아. 운동 안 했잖아. 운동을 열 많은 남자야 나. 아,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앞에서 볼 때는 좀 나름 괜찮아. 뒤에서 볼 때는 뭐 나이 드신 분이 뭐 머리 없으신 분이 그냥 걸어가는 그렇게 보이고 앞에서 보면 좀 멋있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 오늘 사건도 좀 봐야 되고 매장도 몇 군데 가야 되는데 와 지난번 오늘 바쁜데 지금 어디가 물어보면 저기 밥 먼저 먹고 하자 할걸. 네 진짜로 무조건 그래. 식당 찾는 거 같아. 식당 찾고 있다니까 저 부르는가 봐봐. 부산역 내리면 일단 식당 찾아 저 양반은. 예. 저렇게 들으세요. 아이 뭐 저 이야기만 배고파 죽겠구만. 잠만 먹어 봐야지. 이 밥은 밥 좀 이따 먹고 상권부터 봅시다. 이 부산역에서 가까운 저 보수동 상권이 있어요. 남포동 옆에 보수동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안 걸릴까? 일단 보수동 상권부터 보고 밥 먹읍시다. 보고 그래. 먹자고요? 상권을 보고 먹어야지.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자고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밥을 먼저 먹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아니 얼굴 표정이 좀 상금부터 봅시다. 아프시고 오래 안 걸려요. 배가 안 고프네요. 아유 집에서 밥 안 줍니까? 오늘 사과랑 빵 먹고 나왔죠. 그 정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밥은 좀 챙겨줍니까? 솔직히 뭐 좀 못 먹습니까? 혼자 챙겨 먹고 혼자 그 사모님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 안 차리더라고요. 안 차리더라고요? 요즘 좀 이 수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오피디 니도 네. 결혼했잖아. 네. 수입 없으면 밥 주대 안 주대? 안 주죠. 수입 있을 때 잘 주셨죠? 지금 거의 초식동물 됐어요. 저녁은 좀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아 요즘 라면 지겹네요. 돈도 좀 버시고 이라 하셔야죠. 이제 촬영도 좀 하세요. 캔슬 놓고 하지 마시고. 대표님이 네. 부산만 사랑하지 않느냐. 부산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가맹점 문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감독님 본인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건데 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뭐 내 걱정까지 해가면서 본인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제 걱정은 좀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네.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적극적으로 바빠 죽겠어 내 진짜. 내가 뭐 진짜 강주로 다음에 또 같이 갈 기회가 있을 건데 하여튼 맛집 이런 건데 많이 좀 아. 소개해주고 많이 좀 사드릴 건데 이봐 먹는 거 야미 끝난다니까. 다 얼굴도 좋아하시고 인상이 일단 나 삐졌었어. 바로 웃으시네. 아까 좀 그랬었죠. 아, 불쾌하더라고 좀. 와 간판 다 달 수 있고 잡아 감독님 예 이거 잡으세요. 예 끝에 오 3,500 나오네. 우와 입구가 요건데 그래서 벌리도 다 적혀야 되는데 이거 못 들어가나 이거. 이야 해평인데 아담하게 좋네. 주방이 일로 간다면 일자로 쫙 나지는데 1,250에 일로 주방을 쫙 깔면 손님이 앉아있는 게 잘 안 보인다고. 아니면 지 주방을 숨겨버리고 술 먹는 손님 입장에서는 구석이 낫는데 간판은 전면 사이즈 닫을 수가 있겠네. 간판은 형태가 크게 나오겠다. 근데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입구가 작은데 안에는 넓은데 흐르는 살이다. 흐르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노령층들이 거의 100%인데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상인들 나와 계신 거 보고 구매력은 아주 클 것 같진 않은데 뭐 그래도 큰 도로에 있기는 해서 그 낮부터 장사해야 돼. 여기는 11시부터 장사해야 돼. 건강한 손님들 아니 식사 대용으로 나이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 잡사라고 밥 먹어요. 아니 상급 부스만 언제 하나 있는데 좀 이따가 밥 먹는데 참을만 하시죠? 땅콩 좀 사드릴까? 땅콩이라도 좀 먹고 있으려니까 몸에 좋아요 땅콩? 이거 얼마 합니까 이건? 4,000원? 볶아서 바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금방 볶아 있는 거예요. 4,000원만 줘요. 하나만? 예 네, 하나만. 뭔데 이게? 아 이게 해바라십니까? 남자 좋습니까? 아 맞다 이거 내가 사드릴까 이거? 남자한테 좋고 남자한테 좋다니까 바로 아 예 예 수고하세요. 맞다. 예. 뭐 드실 건데? 해바라기씨 먹어야지. 엄지손가락을 남자한테. 그래.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강해져야지. 뭘, 예? 다 먹고 강해지려고요. 아, 그래요?
아니 감독님, 아 배가 고파서 그럽니까? 아 기력을 못 차리네. 힘이 없네. 아니 뭐 힘이 없어. 이거 해바라기 씨하고 많이 먹고 먹더만. 아까 거의 뭐 혼자 다 먹더만. 이거 허기가 져요. 아니 기력이 없어요? 좀 빨리 유턴해줘요. 식당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쓰러지겠어 지금. 유명한데요? 네 맛있는데? 여기 완전 맛집인데 요 수육이 완전 맛집입니다. 커야죠 빨리. 자 가봅시다. 예. 아니 이분이 기력을 못 차리네. 꽉 찼다. 왜? 와 여긴 진짜 같다. 여기는 맛집이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서도 기다리라고요? 네. 저기요 주문이 대육밥 4개 하고 수육 중짜 2개.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이거 다 드실 수 있어요? 거의 먹어야죠. 소중한 건데 이거. 이거 수육이 엄청 두껍잖아요. 요즘은 나보다 더 먹어. 그니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사장님, 사이다 하나 주세요. 어, 건강하죠. 무질증 없고.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이다 안 먹는데 대표님하고 밥 먹으면서 사이다 먹기 시작해서 집에 사이다를 사갈 때가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세요? 여기 포항에 2호점인데요 여기가. 예, 예. 고깃집에서 고깃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업종 변경한 거예요. 고깃집 할 때는 네. 안 됐으니까 바꿔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테리어 자금이 없어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대박 터진 거지. 하루 매출액이 한 500씩 팝니다. 도시보다도 읍면 다리가 더 잘 되더라고. 특히 횟집 하던 자리, 고깃집 하던 자리는 평수가 크잖아. 평수가 크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지. 좋은 자리들 많이 또 계시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프 손님이 어마어마해. 지금 여기 가는데 60평이야. 근데 웨이팅이 걸려요. 여기도 한 달 정도 될 걸 오픈한 지가. 그 사장님 공사하기 전에 고깃집 하고 있을 때 상담했을 때 얼굴 한 뵙고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예, 한 가보시자고요. 여기 진짜 오랜만에 뵙네. 예, 예. 한번 가보시죠. 예, 가보시죠. 예. 자, 오. 봐봐. 와, 지금 10시야, 10시. 야, 10시 대박이야.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사장님,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진짜로. 네. 상담했을 때 왔었잖아요. 예, 그때 예. 이게 천장도 이랬었고, 예, 예. 공사 이렇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때 하라는 대로 너무 잘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훈합니다. 이거거든, 이거. 아, 예. 덕분에 장사 나죠. 예. 지금 사장님, 이거 한 500대 정도 나오죠? 네, 네. 금토일 주말에 한 500대 이상. 예, 예. 제일 많이 판 게 지금. 600 가까이 되죠. 600 가까이 팔았습니까? 닭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닭이 없어가지고. 네. 그때 고깃집 할 때 솔직하게 얼마 팔았어요? 뭐 100에서 80 정도. 80에서 100만 원 정도. 네, 네. 김종국 심화치기를 바꿔갖고 네. 한 500대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했죠? 예, 예, 예. 네, 해도 된댔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자리가 너무 좋아, 여기가 자리가. 네. 추석 지나고 지금 비수기인데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고깃집 전에 또 여기서 뭐 하셨잖아. 네, 다른 것도 하고 많이. 뭐 했습니까, 뭐? 닭갈비 했습니다. 자, 닭갈비 몇 년 했습니까? 닭갈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닭갈비 2년 하다가 뭘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아구찜으로 했습니다. 아구찜 했습니까? 예. 자, 아구찜 몇 년 했습니까? 1년. 아구찜 다음에? 고깃집 했죠, 고깃집. 그러면 아구찜 다음에 고깃집을 3년 하고 총 5년을 예. 다른 걸 하다가 예. 어떻게 알았었어요, 저희? 저 유튜브가 알았어요. 유튜브가 알았습니까? 예. 유튜브 하고 어떻습니까? 솔직히 실제 해보는 거하고 영상에 봤을 때하고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네네. 있는 그대로. 예. 정리를 하자면은 맨 처음에 닭갈비 2년, 자, 그 다음에 아구찜 1년, 예. 고깃집 2년. 예. 총 5년을 하셨네. 예, 예, 예.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마이너스 적자였어요. 마, 적자였죠? 예. 이거 한 두 달 하면 그 정도 벌걸요? 맞습니다. 맞죠? 솔직하게. 예, 예, 예. 이거 두 달 하면 그 5년 한 거 벌 거 다 벌어. 근데 저도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잘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 선택이죠. 뭐. 아유. 고깃집에가 손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때. 예. 마음이 안타깝던데. 그리고 또 이게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무조건 하세요. 이게 아니고 예. 잘 좀 판단하시고 하세요. 했는데 이제 그 생각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바로 진행이 들어갔는데 저도 막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 해놨습니다. 광장식으로. 주민들이 동네가 살았답니다. 진짜 예? 예, 예. 아니 뭐하래요? 와. 뭐 혼자 먹으세요? 혼자 시켜갖고 레시피 다 걸고 있는데 혼자 시켜갖고 아 너무 먹고 싶어 몇 마리 안 남은 거 같아가지고 급해서 아 그래가지고 다 팔릴까 싶어가지고 예, 없더라고요 지금 이거 조금 먹었습니다 같이 하십니까? 사모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같이 합니까? 예, 예. 자제분은? 예, 저 합의가 아니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들어가시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둘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그 사모님, 영상 편지 한번 합시다.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하자.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